어서오세요. 아, 이제 부산에 이번엔 캐릭터 SD 캐릭터로 갈게요. 학자가 어떻게 하더라? 이 정도 크기로 확장할게요.
이렇게 깎아주도록 하죠. 그림 그릴 때는 말 별로 없어요, 제가. 원하나? 에스티케이터는 동글동글한 게 귀엽죠? 동글동글하게 합시다. 가게 하고 여기는 좀 더 돌려주자. 대충 두 장이 나왔네요. 그도 이사를 슬쩍 만들어주고 뭐 낸 거야? 이거는 뭐 틀만 잡아주지 마세요, 다들. 이것도 쪽쪽에서 내려오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 꼽아주죠. SDK를 사니까 머리가 이렇게 복잡하지는 못했죠? 이상하게 간단하게 그냥 대표님이 도깨비를 해주고 탈모가 아닙니까? 수술 해주죠. 오늘은 목 상태가 별로여서 됐네. 머리카락 표현 대충만 줄게요. 뭔가 다 돌아가셨구나. 빵빵빵빵빵. 부터 맞아 마무리 지읍시다. 이게 주편이거든요. 주편으로 옆부터 잡았으면 이제 옷 입혀줄게요. 에이펙스를 전도 씌웠던 게임. 그냥 제가 입고 있는 옷 드릴게요. 저는 제 캐릭터는 반팔 실버 티셔츠 입고 있죠.
해주고. 저도 완성했고, 티셔츠는 줄무늬 티셔츠죠. 그림자 끊어주죠. 지금 이걸로 필터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총 그리려고 했는데 어려워요. 총은 안 그리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작업 해야 되겠죠. 로우 접읍시다. 사이언 두껍게. 글씨체는 나는 못 입으러 가자. 그 색깔은 당연히 캐릭터가 보라색이니까 보라색으로 로우 마지막하게 합시다. 로이 또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는 거 하고 아무튼 아까와 똑같이 나는 무대 로이 요즘은 귀여웠어. 이게 아래에 이 픽셀의 정도. 자는 정말 빨간색으로 갑시다. 다홍색인데 이건. 도로 가면 빨간색이겠지. 어서 오세요. 썸네일처럼 나왔네요, 이번엔.
마무리 해보자고 합시다. 레전드 아래 도전기 이제 일단 만들고 도전기까지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12편으로 우선 작업하겠습니다. 3D 캐릭터는 선이 두꺼운 게 예뻐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더러운 펜 같은 경우는 선이 두꺼워도 그렇게 안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펜 활용을 잘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을 두껍게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캐릭터 같은 거. 보이시면 제 머리카락이 이쪽에서 한가닥 나와 있죠?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나오고 오늘 이쪽에서 한가닥을 뽑아주세요. 살짝만 똑같이 똑같은 머리카락이 한가닥 나옵니다. 원근의 활용인 거죠. 꼭 머리카락이 있을 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퀄리티가 오히려 살아보여서 괜찮아요. 근데 얇은 머리카락 했을 때 두꺼운 선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퀄리티가 떨어지죠.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후원. 제가 지금 후원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선이 두껍게 표현되어 있죠. 이번 주로 링은 망합니다. 저예요. 해주고, 머리카락, 잔 머리카락, 그리해주죠. 하나 두 개만 그려도 잔 머리카락이 있어 보이니까, 괜찮아요. 색상 조금 얇게 해서, 얼굴, 봅시다. 스틱 캐릭터는 아까 말했던 대로 동그란 캐릭터가 더 예뻐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잘 들리고 있겠죠? 얘는 패턴을 잘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귀가 하나 완성됐고 두 번째 귀 완성됐습니다. 어느 정도 복제가 된 것 같죠? 로의 FX 레전드. 여기 위에 도전기 넣어줄게요. 저기다. 제가 제 캐릭터 눈이 되는지 몰라가지고 눈을 그릴 때 막 그리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마리는 죽었어. 눈만 뭔가 보컬이죠? 여기서도 이 정도쯤에서 짝짝이 다 눈이
일단 약간 지워버릴게요. 과감하게. 그러면은 자, 눈이 완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쌍꺼풀은 되지 않고 눈썹 눈썹도 그렸고 한쪽이 짝짝이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코도 귀엽게 그냥 점으로 하나씩 해서 입은 입 그대로 가죠. 베스트 캐릭터 보고 있습니다. 톱네일 그리는 거지. 쭉 얼굴 다 완성했습니다. 또 고쳐야 될 부분은 어디지? 그럼 넘어가죠. 그런 표현을 해줄게요, 여기서. 주름 표현 해줄게요. 카라 만들어주고 여기도 주름 표현 후 표현 주먹을 쥐고 있는 표현 조금만 쪼그라미 주먹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손가락 없는 채로 살게 해줍시다. 이렇게 해줬고 어서 오세요. 줄무늬 옷. 아, 바람 많이 분다. 조명력도 예쁘게 좋습니다. 진짜 많이 보네. 또 주름 표현해 줍시다. 아직 다 그려. 여기도 주름 표현해 줍시다. SD캐스터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름 있는 것들은 다 그려주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의 졸업 기간 같은 것부터 준비해 놓으라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발표연이 그냥 안 돼 있어서 신발은 그냥 있죠. 저는 단화를 주로 신으니까 단화. 자, 단화. 그럼 이제 캡터는 일단 완성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그릴게요. 동그라미는 도형 툴이 있으면 좋을 텐데 도형 툴이 없나? 도형. 자, 타원 선택. 도형 있으면은 여기. 그래서 살짝만 붙은 여기 맞춰줘서 도형처럼 보이게 해주죠. 그리고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지우개나 지워주시면 되세요. 어머나, 완벽하다. 진짜도 완성.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완성해, 다 완성이 가는데. 이제 퀄리티를 좀 살려주죠. 작은 표현 같은 것들 안 한 거 이제 해주죠. 뚠뚠뚠뚠뚠뚠뚠뚠. 자, 눈 얼굴만 제대로 그려도 이렇게 퀄리티가 조금씩 살아나요. 이제 여기도 주름 해줄게요. 주름은 저도 잘 그릴 줄 몰라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이거 왜 에픽 써야 되는데. 도장기는 이런 펜으로 그냥 해줄게요. 이상하다. 그냥 하지 말자. 러프 지우고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네. 거의 다 끝나가네요. 채색 단계로 넘어가죠. 제 힘든게 채색입니다. 채색이 안 되면은 귀찮은게 채색입니다. 제일 귀찮은 게 바로 채색이에요, 여러분들. 채색이 제일 귀찮아요. 근데 범위 확장을 하나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선택막이 반전 있어요. 눌러주시고, 이제 얘만 체크가 되거든요. 얘를,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레이어를 하나 아래 만들어주시고, 채우기로
회색을 체크하시고 눌러주세요. 이렇게 체크가 되거든요. 간단하죠? 이제 여기에 이 위에 하나를 만들어주시고 여기 보이시면 아래 레이어에 클리핑이란 게 있어요. 클리커 주시면은 클리핑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클리핑이 된 거에 이제 채색을 해주시는데 채색은 밑색부터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얘의 밑색이라고 하면은 살색이 되겠죠? 살색을 그려줍시다. 저는 이 펜으로 살색을 칠할 거예요. 살색을 마구마구 칠해줍시다. 얼굴 문포 부위에 전부 다 살색을 칠해줍시다. 살색을 좀 더 칠해줍시다. 지금 제 목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서 헷갈리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살색을 꼼꼼하게 칠해줍시다. 꼼꼼하게 칠해주시면은 됩니다. 살색을 꼼꼼하게 칠해주시고 여기도 넣어주시고 살색을 여기도 어서오세요. 살색을 꼼꼼하게 칠해줍시다. 자, 살색을 칠해주시고 아래 레이어에 이런 식으로 밑색으로 살색을 칠해주시는 이유는 살색이 제일 아래에 있는 색이잖아요. 옷을 입을 때도 그렇고 옷을 벗을 때도 그렇고 살색을 칠해주십니다. 살색을 칠해주셨는데 색이 좀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칠한 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변경이 가능해서 또 살색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밝은 살색으로 맞추고 밝아졌죠? 살색 밝은 살색으로 다 바꿔줍시다. 살색 칠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머리카락이겠죠? 어서오세요. 머리카락 클리핑 해주시고 머리카락 색깔 제 필터가 보라색이죠? 파색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다시 좀 키워서 머리카락 채색 해줄게요. 머리카락이 조금 진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거 나중에 색 아까 전에 뭐 했던 것처럼 페인트 툴로 한 번에 채워서 넣게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파란색을 채워봅시다. 파란색을 꼼꼼하게 칠해줍시다. 칠해요. 막 칠해요. 삐져나온 건 괜찮아요. 삐져나온 건 나중에 지울 수 있으니까. 눈썹도 보라색으로. 머리카락 완성. 이제 삐져나온 보라색 줘야 되겠죠? 삐져나온 거 천천히 줘.
봅시다. 이만 뜯어주고 여기도 뜯어주고 그림은 노가다예요. 노가다. 시간을 오래 들을수록 잘 나오는 그림이고. 스케이터가 일반적인 그림보다 빨리 끝나고 그림이 쉬운 건 아니죠. 네. 이거 그리는데도 벌써 1시간 가까이 지났으니까. 머리카락색 칠해줬으면은 머리카락색 조금 더 제 캐릭터 색상이 어떤 색인지 확인하고 머리카락 색깔 변경을 보겠습니다. 색을 무슨 색이라고 하지? 색이 아니네. 색 확인하고 올게요. 머리 아프다. 왜 이렇게 머리 아프지? 자. 열어서 색을 뽑아봅시다. 색을 파란색 요게 가까웠네요. 색깔 이거 채워주시면 해주시고 색이 변경이 됩니다. 이거 색을 브라운 색을 가져봅시다. 보시면 위로 한 칸 더 한 개 더 만들면은 클리핑이 안 돼 있어요. 클리핑 다시 걸어주시고 노래가 꺼졌네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색 분포를 해주시는데 아이스몬드 불투명 채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어둠을 칠해주려고 하는데 이상하다. 원래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한 게 맞아요.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둠 하나 영역을 잡고 해줍시다. 빛은 이쪽으로 들어온 걸로 하면은 여기 자체가 어두워져요. 이런 식으로 위로 빛을 잡으면 여기는 밝아지고 여기는 어두워지겠죠? 어둠을 잡아줍시다. 어둠을 잡아줍시다. 이런 거 할 때 그림자는 거의 이제 다른 유튜브나 다른 방송에서도 그럴 텐데 채를 생각하면 그냥 다 가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도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동그라미 채 생각하면 편하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굴곡을 주는 이유는 머리카락도 두께가 있잖아요. 두께가 편한 겁니다. 보내주세요. 두께감을 이런 식으로 편해주시고 이쪽에도 두께감을 편해봅시다.
그림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서 제가 뭐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채색법입니다. 간단하게 다들 이렇게 채색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꼼꼼하게 어둠을 줬으면은 꼼꼼하게 어둠을 줬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 들어오죠. 빛이 여기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 빛나쁘는 음식으로 선택해주시고 이제부터 빛나는 물을 가져와서 자, 그러시고 하이라이트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잖아요. 어떤 식으로 넣든 하이라이트는 어떤 식으로 넣든 본인의 취향대로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동그랗게 넣는 걸 좋아해서. 얘를 좀더 풀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색상을 좀더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좀더 퀄리티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라데이션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완료 됐습니다. 어둠을 잡고 여기도, 눈썹도. 그래서 퀄리티가 한칸 올라갔네요. 큐! 다음은 피부색. 파란색을 잡고, 피부색이었죠? 피부색이 음영해지는 곳은 이런데, 근데 음영해지고요. 터치를 주고. 자, 어느 정도 했으면은, 머리카락 있는데, 반드시 음영해져요. 얘도 음영해지고, 있는데도 살짝씩 음영해집니다. 네, 여기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얘도 두말할 것도 없겠죠?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다 하시면 하고, 절대적으로 코는 음영해 줍니다. 이러시면 벌써 퀄리티가 올라갔는데, 이게 또 당연하게 이쪽 부분이 음영해 줍니다. 절대적으로 퀄리티가 한칸더 올라갔죠. 이제 뭘 하냐?
하이라이트, 여기도 하이라이트 줍니다. 하이라이트 색은 하얀색으로. 작은 브러쉬로 해서. 안드로이드 아트. 이쪽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자, 퀄리티가 살아났죠? 여기 부분에도 하이라이트랑, 여기도 하이라이트를 하나 줄게요. 자, 퀄리티가 한층 더 살아났습니다. 톤도 이제 조명을 줘야 되겠죠? 톤의 음영도 당연하게 손 등 부분에 음영을 줍시다. 손 등 부분에 이제 음영을 이렇게 주고, 또 손 등 부분에 음영을 줍시다. 자, 음영이 살아났어. 퀄리티가 한층 더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층 퀄리티가 상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뭘 하냐. 옷을 입혀줘야 되겠죠. 네, 옷은 위는 파란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뭘 해줍시다. 또 튀어나온 것들은 나중에 다 지워줘야 돼요. 튀어나온 것들은 나중에 다 지워줘야 되는 것들이라. 제가 그리는 그림 보시면 다 음영이 안 잡혀 있는 그림들이 많을 거예요. 귀찮아서 그래요. 아마 머리카락만 음영을 잡고 안 잡았던 그림들이 많을 텐데 귀찮아서 그럽니다. 전 이제 심해서. 색을 잡아줍시다. 겉주름을 하나하나씩 하는 이유는, 음영을 하나하나씩 하는 이유는 지금 저거 때문이에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넓게 됐는데, 부분을 지워야 되는데, 또 채색하기 괜찮잖아요. 그냥 줄질하면 되는 걸. 주시면 됩니다. 음영을 안 잡았는데도 옷처럼 때문에 퀄리티가 있어 보이고. 다음은 바지 채색. 바지랑 신발은 똑같이 검은색이라. 검은색 바지랑 검은색 신발밖에 아니라. 신어서 이 정도로 하고, 색을 들어갑시다. 검은색으로. 칠해줍시다. 검은색으로. 다른 것보다 검은색이 제일 쉬운 것 같아. 정말 가지 완성. 검은색. 안 칠은 부분까지 칠하고, 지우개 칠을 합시다.
지역일지를 합시다. 완성. 눈을 아직 안 채워서 완성이 아니에요. 사실은 눈 색깔은 눈 색깔도 해주시고 위에는 보라색, 위에는 특징 없이 그냥 밝은 보라색 정도. 운동장은 검은색이네요. 한사왕. 주고 하이라이트는 하얀색 같았죠? 하얀색 하이라이터를 해줍시다. 자, 눈까지 다채색 완료. 완성했네요. 이제 나머지는 뭐냐? 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로 결합을 주세요. 여기 왜 이래? 왜 이래? 손이 얇아졌니? 해주시면 되세요. 야, 그럼 이제 왜 에이펙스도 정확히 이제 뭐라냐? 그냥 바탕색 채워주고 한번 작업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가져와 해도 편집해 주죠. 색은 파란색으로 가자. 남은 모듈로 해서 두껍게 보정기 로이 도전기 에이펙스 회전. 염색을 으로 할까요?
브러쉬로 갈까요? 이런 식으로 노예 도장 에이펙스 레전드 아주 대충 이렇게 에이펙스 레전드 이거 완성됐네요. 썸네일 완성됐네요. 자, 그리고 저장 영상 풀까 방송용 그림으로 되지만 방송용 그림입니다 사실. 썸네일이지. 자,